이번엔 이제 부회장님 그 정치 활동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 이렇게 되는 질문인데요. 아직 이제 활동이 진행 중이시긴 한데 그 지금 상태에서 이제 오선 의원 생활은 일단락을 좀 하신 상황이어서 입법부에서 오선 의원으로서 활동하신 그 의정 활동 경험을 부장님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종합적인 평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여러 분야 중에서 가장 뒤떨어진 곳이 정치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다 이루어 왔거든요. 경제 분야도 그렇죠. 그렇지 10위권 그런 국가가 됐지. 또뭐 문화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유독 정치는 정치도 사실은 제가 초선 의원할 때보다 오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많이 발전한 거예요. 이것도 많이 이제 아직도 혐오하고 뭐 비판 많이 받고 뭐 이러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것도 많이 발전해 온 거예요. 특히 이 선거에서 돈안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개선이 많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16대하고. 옛날에는 16대, 그때만 해도 돈들 썼어요. 그렇죠. 그게 뭐 억대 막, 갖다가 다 쓰고 뭐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 되고들 했는데, 제가 초선 의원 될때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더 했어. 더 했어요. 그리고 무질서하게 짝이 없어. 뭐 벽보 붙이는 것도 뭐 수백 장을 그냥 갖다 붙이고 또 뜯고 그 위에다 또 붙이고, 그게 뭐그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거야. 그걸 갖다 붙이는 인력 그냥 공짜로 했겠어요. 다돈 줘가면서 이제 그런 게다 그래도 좀 안정화되고, 또 경조사 이런데 그전에 경조비 뭐 이런 규제 없을 때는 뭐 동네에서 그렇죠. 결혼식이다 뭐어또 장례식이다 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적지 않은 돈들을 경조사비로 다 이렇게 이제 부담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런 거 거의 이제 없어요. 지금 못하게 돼 있는 못하게 거죠. 돼 있어요. 그건 기부 행위로 그렇죠. 처벌하도록 이제 범죄화 시켜버렸으니까 네. 그것도 많이 개선이 된 거고요. 네. 뭐 그렇게 이제 분야 주례도 아, 맞습니다. 과거에 지역구에 가면 그 국회의원이나 또 국회의원 하려는 사람들은 맨날 이제 주말 되면 주례 보다가 주례 서다가 볼일다 보는 거예요. 네.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기부 행위로 규정을 해가지고 금지시켜 놓으니까 이제 그나마 주말에 그런 데 쫓아다니진 않지. 이제 축하는 하러 가야죠. 이제 경조사에 다 다니기는 하지만 돈 내는 거 없고 줄에 서는 거 없고 뭐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줄었죠.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정치 환경이 굉장히 개선된 건 사실이죠. 제가 나이지리아의 대통령 특사로 2015년 5월 말에 갔거든요. 그때 그 나이지리아 부하리 대통령이 4수 만에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취임하는 자리에 제가 이제 대통령 특사로 참석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봤는데 어떤 청년들이 한 2, 30명이 빗자루 들고 이렇게 막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생각에, 아, 저 환경 미화 요원들인가 보다. 이 이제 운동장, 바깥 운동장에서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요 이제 끝나고 나서 청소하는 요원들인가 보다. 이랬더니, 우리 대사가 어디 가서 물어보고 오더니, 이게 대통령 선거 캠페인 상징물이 빗자루였대. 그왜 빗자루냐 그랬더니, 하도 부패가 심해가지고,
부패 지수가 세계 뭐 백 몇십 개 나라 뭐 있잖아요. 거기 다 평가하는데 이게 나이지리아가 100위가 넘어. 그만큼 부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 부패의 원흉이 이 선거에 돈 많이 쓰는 거야. 그 영국 식민지를 해서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여전히 군부 독재 뭐 구데타가 계속 반복되고 뭐 이래 하면서 이게 부패가 심하니까 그게 이제 선거도 여전히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의원이 되면 또 막 돈 끌어모아야 되고 이런 이게 그 이제 부패를 일소하겠다 그 구호를 내세우면서 내가 빗자루로 쓸 듯이다 청소하겠다 이게 이제 그 부활이 대통령이 사수만의 대통령 될 때 캠페인도 야 그래서 이제 거기 네네 나이지리아의 최대 일간지라고 그러더라고. 가디언지라고 이제 하는 거기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한국 가셨을 때요. 한국의 그 특사에 대해서 이제 회견을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해줄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이 부패 일소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내가 좀 해. 뭐 사전에 질문지 왔는데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문화 교류, 뭐 인적 교류, 경제 교류,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것보다 난 질문이 없지만 이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다. 부패. 우리 한국의 경험 이거 좀 얘기해 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또 금융 실명제, 또 현금 거래 통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선거 제도 개혁,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한국이 많이 맑아졌다. 뭐 아직도 부패가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된 나라가 한국인데. 그런 경험을 우리 나이지리아 국민들한테 전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보도가 팍, 이 기자도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제목이, 나이지리아 can be free of corruption and terrorism. 그 보코하람 테러가 심하거든. 거기 북부 지역에. 이슬람 테러 집단. 그 이제 다 이 자금 세탁, 이 무기 구입 이런 게 이제 다 이 부패 스캔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탁 그러면서 코리안 스페셜 엠보이 says 제목이 다 그거야. 그걸 제목으로 딱 달았더라. 그걸 대통령이 이제 본 거지. 부활의 대통령이. 그 부활의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부패 청산 위원회를 이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었는데 한국의 이주영 그 특사 오셨던 분 꼭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진짜 왔어. 와서 내가 이제 훈수를 좀 뒀지.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이게 의회 협조가 안 되고 또 언론이 협조가 안 돼서 아쉽지 않은데 이런 걸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지 그걸 묻길래 내가 이제 그 얘기까지는 자세히 안 했거든. 맞다. 이게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할 때도 그 법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처음에는 그냥 대통령 당선 직후에 김영삼 대통령 직후에 자기가 대통령 저 임명하는 그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 자진해서 재산 공개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검증을 다 하잖아 언론들이 뭐 뭘 뺐다든지 허위로 뭐 등록했다든지 뭐 이러면 막 공격을 받고 이제 물러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제도화했거든.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 입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좀 있다. 그게 처음부터 입법으로 그래 하려면 쉽지는 않은데 제도화 하려면 이제 입법으로 가긴 가는데 처음에는 그랬다 우리 경험. 그 참고하시라. 그다음에 그 언론들이 나서줘야 법원이 또 협조하는데 법원은 언론들이 막 세게 때려야 된다. 이게 저
벌이,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우리나라 선거법 위반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너무 관대했는데 뭐 대강 다 벌금 80만 원, 90만 원 해가지고 살려주고 그러니까 언론들이 법원을 질타하더라. 기부행위하고 이런 거 날려야 되는데 막 봐주고 그런다. 이래 하니까 이제 나중에 법원이 쎄지더라. 이제 이런 거. 그리고 금융실명제 같은 거는 사전에 입법 논의하면 다 감추고 뭐 다 숨기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했냐.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으로 대통령이 긴급 입법권으로 그 나라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다. 그렇게 그냥 전격적으로 국회 논의 없이 해놓고 사후에 국회 입법으로 가면 되는 거다. 이런 거를 내가 훈수를 다 좋은 거 배웠다. 좋은 거 배웠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제 그 전반적으로 많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해 왔고 그거를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나라까지 있다 생기는, 할 정도로 우리 정치도 많이 이렇게 발전해 오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은 못 된다. 그게 이제 이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더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여쭤봤던 그 측면은 이제 부의장님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나 했는데 그런 변화 과정에 계셨으니까 좀 뿌듯함도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발전해 왔으니까. 그 제가, 주역이셨으니까. 제가 초선 의원 때는 그 게이트에 저격수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현중 게이트의 3K 그런 것도 막 실명 공개를 해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시중에 얘기되고 있는 거를 공개하는 거는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한 거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를 검찰이 밝혀줘서 시중에서 훼손되고 있는 명예를 검찰이 회복시켜줘야 된다. 근데 왜 나한테 명예 훼손을 했다고 나한테 공격을 하느냐. 이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내가 역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용호 게이트 이런 거는 거의 내 손에서 그 검찰의 부패를 이렇게 이제 밝혀내고 해가지고 검찰들 그때 이제 많이 옷 벗고 나가고. 심지어 검찰총장까지 나가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날 검찰개혁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게 이제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의 검찰개혁은 완전히 반개혁이고 거꾸로 가는 개혁이야. 앞에 조국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 지금 박범계 장관까지 검찰 인사하는 거 보면 전부 거꾸로야. 개혁 반대로 가는 거야. 이 친정권, 정권에 아부하는 이 사람들만 승진시키고 이 사람들만 요직에 앉히고 정권에 칼을 들이대고 진짜 독립해서 이렇게 했던 검사들은 전부 쫓아보내고 이거는 본래 우리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이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검찰개혁은 이거 완전히 엉터리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시 바꿔야 돼. 이거는 정권이 바뀌면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새로운 적폐로 규정하고 이거 직권남용한 직무유기한지 다 따져봐야 돼. 이 형사법적으로. 그럴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치 오염을 시키고. 그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이 기록은 국회의장단으로서 이주영 부의장님의 어떤 이제 말씀 기록이 돼서 후세대에 쭉 전하게 될 텐데요. 이제 이 기록을 접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랄지 또 뭐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거나 전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 이 회고하는 말씀을 하고 하는 이런 자리에서
때로는 좀 격하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나라가 네. 더 맑고 깨끗하고 또 질서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충정에서 그런 말씀 드렸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네. 고맙겠고요. 앞으로 또 정치가 자꾸 변해요. 요 근래 이제 젊은 세대를 네. 전면에 등장시키는 그런 강한 바람이 이제 불어왔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정치가 또 업그레이드 돼 갈 것이다. 그런 거는 또 우리 국민들이 정치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게 응원이 이렇게 결집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이 결국 그런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그렇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대로 또 지켜보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우리 국민들도 함께 네. 다 수준을 높여가는 그런 정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함께 하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기록으로 잘 남겨서요. 예. 후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예. 이것으로 이주영 부회장님과의 면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